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주말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 관련돼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오늘 주말 집중 유세 그리고 JTBC 토론회 무산 관련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 언어도당의 극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첫 주말을 맞아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호남 민심 공략을 위해서 선거대책위원장들이 총 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미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전북 유세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전남 유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광주, 전남, 전북에 대해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신상정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집중 유세를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박 4일 일정입니다. 정의당 이 세 분 삼각편대시죠. 총 출동해서 특히 호남을 선택한 것은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인 제1야당 교체를 정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 유권자분들이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데요. 호남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바로 제대로 된 야당, 정의당으로 제1야당을 교체해 주십사 하는 정의당의 정말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들의 정말 한마음을 3박 4일 동안 호남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 언론인분들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JTBC 토론회 무산과 관련돼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JTBC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무산 사태를 놓고 바른미래당의 공세가 거침없습니다. 당초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이 토론회에서 배제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며 항의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JTBC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에 호응을 하면서 우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역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에서 우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와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저희 또한도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좀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부 후보 측에서 정의당 후보를 포함해서 토론회 진행하는 것에 동의가 어렵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고 그로 인해서 토론회 자체가 지금 취소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JTBC 출입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본인은 반대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토론회 무산을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종민 후보를 배제시켜달라고 한 적이 사실인지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김종민 후보 배제를 요청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이유 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는 군소 후보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당력을 총동원해가며 항의를 해놓고선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정의당 후보 배제를 요청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바른미래당은 이중적인 태도가 토론회 무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JTBC에 대해 언론 갑질이라고 말하며 토론회 재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민 후보 배제 요청 역시 그의 버금가는 갑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바른미래당이 지금 을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정의당 후보를 포함한 토론회 재개를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언어도당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언어도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쏟아내는 말마다 여성미학, 혐오발언, 심지어 세월호 농성장을 죽음의 폭판이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쏟아내는 발언마다 여성미학, 혐오발언, 심지어 세월호 농성장을 죽음의 폭판이라고 하며 망언을 서슴지 않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홍준표 당대표가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두둔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영혼 얼마나 맑게 하는 말씀마다 막말 아니면 망언입니까?
돌아버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말 자유한국당스러운 갈등조장과 망언, 정말 언어도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제 선거운동 이틀째입니다. 쏟아지는 자유한국당 말 망언과 언어도단에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망언과 언어도단 중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